변상의 선수라면 이렇게 둘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네. 이렇게 두면 아래가 이제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중앙 또 살리고. 근데 이거는 좀 위험할 수 있고요.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두어가지고 버리는 게 가장 무난한 진행이긴 합니다. 30초 그래서 하나, 뭐, 둘, 지키면 또 셋, 다른 넷, 큰 곳을 두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뭔가 좀 보는 것 이거는 같죠? 그렇네요. 여기를 두면 단수를 치겠다라는 뜻이에요. 나가는 수를 보면서. 네. 아니면 하나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다음에 단수를 칩니다. 지금은 이제 받아라. 그러면 정말 이렇게 두겠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여기 이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나가봤자 이제 잡힙니다. 근데 이거 100, 좀 위험할 또.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받아주면 이 자체로 활용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변화가 아예 안 받으면 여섯, 또 어떻게 되는 건지도 일곱, 모르겠고. 여덟, 자, 아홉, 시간 한번 열, 흘려보내고요. 마지막 하나 야, 변상 남았습니다. 선수는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그냥 뭐 뒤로 물러서는 것을 생각할 법도 한데 여기서도 더 치열한 수를 생각을 해내니까 항상 치열한 수를 생각을 네. 해내죠. 좀 위험한 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한판 두더라도 상대의 길을 확실하게 제압해버리려는 그런 수법들로 바둑을 꾸려나가는데, 네. 지금 뭔가 좀. 설령 여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마지막 이수가 하나, 이제 절대 선순위 둘,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래로 이렇게 단수를 받아주면 쳤고요.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이렇게 받아주면 뭐 그래도 여기 나중에 나가는 수를 보고 있으니까 뭐 활용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으로도요. 네. 이수로 뭔가 반발을 하는 수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를 두고 단수 칠때 아예 손을 빼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 같고요. 네. 좀 참고 30초, 하나, 기다리자라는 둘, 셋, 뜻으로 넷, 심재익 선수가 아래쪽을 다섯, 받았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리기 전에 교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쪽에 조금이라도 살을 붙이자라는 뜻이고요. 결국은 버릴 생각이겠네요. 여기를 살릴 생각이라면 이 미는 교환 안 하겠죠? 이제는 뭐 붙이거나 날짜 두거나 해서 버리려는 생각이고요.